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과 관련해 1조 원 가까운 충전금의 이자를 운영업체가 모두 가져가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.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. 송원일 기자입니다. 제주도가 도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. 첫 해인 지난해 200억 원에 이어 내년까지 모두 1조 원 넘게 발행할 계획입니다. 문제는 이 돈을 운영 대행사 명의 통장에 예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모두 대행사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. 충전금은 거의 3년이면요, 1조입니다. 이자 반납합니까? 단한 번도 반납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. 앞으로도 그게 안 됩니다. 제주도는 부산을 빼고는 모든 시도가 똑같은 상황이라며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제주도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게 반드시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, 그게 지금 현재도 이제 계류 중이라서 제대로 시행을 못한 것뿐입니다. 탐나는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운영 대행사가 보유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. 또 탐나는전을 쓸수 있는 대상에 농민조합원들이 주인인 하나로마트를 포함시켜 제주도민의 20%인 농민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하나로마트의 이익은 어디에 남아요? 전부 지역에 남습니다. 전부 농민들에게 돌아가요, 100%. 한편 전기 렌터카와 관련해 업체들이 보조금 800억 원을 받고 4,500대를 매입한 뒤 3분의 1인 1,500대를 비싼 값에 중고차로 팔아버린 문제도 지적됐습니다. 차라리 렌터카로 놔두는 것보다 이제 매매하는 게 훨씬이 그게 장사가 되는 거죠.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올해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매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.